자, 어근 베이스 봅시다. 베이스. 진짜 바닥이에요. 기지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에어베이스 하면 뭡니까? 공군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에어베이스 하면 공군 기지.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천하겠죠. 품질도 낮겠죠. 우리 뭐 사러 가면은 비싼 걸수록 위에 있잖아. 비싼 게 바닥에 놓지는 않아요. 품질도 나쁜 거라는 얘기야. 자, 베스타드 나왔네요. 서자. 그쵸? 칸큐바인. 생각나요? 얘가 첩이잖아요. 첩의 자식이죠. 첩자! 그러면 안 돼요. 첩의 자식이라고. 서자.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카워드의 동요는 뭘까요? 카워드의 동요. 1번, 사이스터. 2번, 베스타드. 자, 현준이 정답은? 아, 현준이란다. 한준이. 2번. 2번? 네. 카워드, 소 같은 새끼잖아요. 그쵸? 소 같은 새끼. 겁쟁이죠? 정답은? 2번.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샤이하다고 해서 얘 쓰는, 아니, 미안해. 샤이. 샤이스터. 정답은? 이제는 다 풀겠네. 이래야 되는데. 샤이하다고 해서 1번을 쓰는데 얘가 사기꾼입니다. 얘가 겁쟁이에요. 왜? 얘는 어떻게 나온 단어라 그랬습니까? 다운티드 플러스 베스타드. 여기서 기와 여기서 얘가 합쳐진 거죠. 그쵸? 다운티드가 뭐야? 겁먹은이잖아. 다운트 겁먹게 하다죠. 겁먹게 하다. 그쵸? 그러면은 다운클리스는 겁먹은이잖아. 그쵸? 겁먹은이. 아, 미안해. 다운트 겁을 먹지 않는 거네요. 그쵸? 용감한이잖아. 용감한. 겁을 먹지 않으니까. 다운. 그럼 다운티드는 피피니까 겁을 먹은 거죠. 그쵸? 겁을 먹은 거니까 두려워하는 이잖아. 두려워하는 이죠. 언다운티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용감한이죠. 됐죠? 자, 그러면 갑시다.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위에 거 손 들어보세요. 아래 거 손 들어보세요. 자, 사람들이요. 피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다예요. 다운트는 겁먹게 하다예요. 주어가 돈달라는 아줌마, 아줌마 시리즈 합시다. 오늘 돈달라고 이 새끼 아줌마가 부르는 이 새끼 돈 안 갖고 와? 그럼 겁먹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주어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뭡니까? 두려움이 대상이겠죠. 두려움이 대상. 그럼 라이언 올라갑니다. 라이언 이즈 피어드죠. 그쵸? 사람들이. 얘가 두려움이 대상이죠. 그러면 얘가 두려움이 대상이죠. 그럼 얘는 무시해요. 무시무시한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겁먹은이죠. 두려워하는이죠. 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 그래서 피어링의 동의어가 뭐가 되는 거야? 피어링의 동의어가. 여기 있는 다운티드가 동요가 되는 거예요. 잘 나옵니다. 그냥 잘 나와요. 그래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온키는 동의하고 이 두 개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건 문법 문제로도 잘 나와요. 문법 문제로도 나온키들을 저기 뭐야 피어들을 피어링으로 고치는 거, 피어링을 피어드로 고치는 거 잘 나오죠. 그죠?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나온키드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겁먹은 서자새끼라는 얘기예요. 겁먹은 서자새끼. 그쵸?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는 거죠. 달라는 아줌마죠. 그쵸? 돈 달라는 아줌마. 위협하다는 거야. 겁먹게 한다죠. Intimidate. 힘이드가 뭡니까? 겁이죠. 그 겁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쵸? 그 겁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힘이드가 그러면 키미드가 같은 말이 뭐가 되겠어? 소심한. 소심하면 겁먹었다니까? 다운키드가 되는 거예요. 잘 적어주세요. 키미드의 동의어로 다운투.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운투, 다운팅, 다운틀리스, 어, 다운키드. 그냥 각자 각자. 대어링은 대담한이라는 뜻이죠. 그치? 대어링은 대담한 거고. 자, 다운투, 어, 플라운트. 플라운트. 자, 플라운트. 아줌마가 지금 플라이 하고 있네요. 플라이가 뭐야? 날다죠. 날아다니는 아줌마네요. 오, 그 아줌마 보면 날아다녀. 이 얘기는 뭡니까?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다. 날아다니는 아줌마. 과시하는 아줌마죠. 그쵸? 같은 말이 뭐가 있어? 스카이크. 스카이크. 과시하. 이런 아줌마들은 과시할 때 어? 우리 아들 스카이 같다고 티내잖아요. 스카이 같다고 티내는 아줌마, 과시하는 아줌마, 자랑하는 아줌마. 내 아들 스카이 같다고 티내는 아줌마, 스카이 티! 과시하다. 과시하다. 또 뭐가 있어? 브랜디시도 있잖아. 브랜디시. 브랜드가 뭡니까? 상표죠. 상표는 명품에 붙이죠. 그러니까 명품이에요. 아줌마가 명품 백이 있어.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휘두르겠죠. 그래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브랜디시 휘두르다. 흔들다. 흔들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웨이브, 윌드 이런 것들이 휘두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휘두르면서 과시하는 거잖아. 과시하다. 브랜디시. 날아다니는 아줌마. 다운트는 뭐야? 권투하는 아줌마잖아요. 아니면 작은 아줌마, 쥐, 쥐새끼 같은 아줌마, 작은 아줌마. 권투하는 아줌마가 뚱뚱해요? 아니면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말랐죠? 그쵸? 깡마른 아줌마! 깡마른 아줌마! 깡마른. 권투, 깡마른. 됐죠? 어. 헌트는 뭐야 그러면? 아줌마인데 하얀 옷 입은 아줌마네요. 하얀 아줌마.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다를 하운팅이라고 하잖아. 그쵸? 하운팅. 그쵸? 그래서 얘가 출몰하다가 있죠? 출몰하다. 뭐가 출몰하는 거야? 귀신 딸이가 출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겠죠? 괴롭히다. 하얀 옷 입은 아줌마. 귀신이 출몰하는 거야. 늘상 귀신이 출몰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아줌마가. 됐죠? 괴롭히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하레스면 해. 하레스. 야, 이 하레스면 해. 그러면서 하는 거죠. 하레스. 몰레스트.
몰래 가서 살짝 때리네요. 몰래 가서 살짝 때리는 몰레스트.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 해리, 그쵸? 해지. 해지가 원래는 아지랭이죠. 아지랭이. 운전할 때 아지랭이 있으면은 운전을 괴롭히는 거잖아. 운전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뭐 해로우, 해로우도 있죠. 해로워, 해로인 하면은 그래서 해로운이잖아. 해로운, 해로인. ing도 치다. 괴롭히다. 그러면 좋은 티는 뭐야, 그러면은? 좋은 티 내는 아줌마네요. 좋은 티 내는 아줌마. 그래서 쾌활함이죠. 쾌활. 쾌활. 좋은 티 내는 아줌마. 쾌활. 하, 또 뭐가 있을까? 좋은 티 내지만 사운터. 얘는 뭘까요? 사운터. 아까 했네요. 얘가 엠뷸레이터예요. 엠뷸레이터. 천천히 걷다예요. 엠뷸레이터. 여러분들 사운터 가갖고 빨리 가면은 빨리 걸으면 춤 맞아 죽어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사운터. 아까 배운 거잖아, 사운터. 산타! 산타! 그쵸? 산타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사운터, 산책하다잖아. 산책하다. 빈둥거리다. 그쵸? 사운터가 그래서 산책하다, 빈둥거리다. 어? 아, 아까 저기 주요 인출에서 한 거예요. 그쵸? 어, emulate, 천천히 걷다. 사운터에서 천천히 걸어야 돼요. 빨리 걸으면 뭐 맞는다? 총 맞는다. 카운트는 뭘까? 카운트. 아줌마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쌍폭큐 날리고 있죠? 쌍폭큐 날리는 아줌마죠. 그럼 무슨 아줌마일까요? 쌍폭큐 날리는 아줌마. 조롱하다. 조롱. 쌍폭큐 날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타운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바운트가 있네. 바운트. 바운트. 얘가 뭘까? 아줌마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V, 승리의 V죠. 과시하다. 과시하다. 아까 과시하다 어디 있어? 플라운트, 날아다니는 아줌마. V자, 승리, 승리자 표시하는 아줌마. 다 과시하다예요. 과시하다. 아줌마 시리즈였습니다. 아줌마 나오면 탁탁 나와야 됩니다. 야, 이렇게 해서 D. 대량적도어인데 겨우 한 명이 나갔네요. 그죠? 어. 여기까지 할게요.